컴퓨터 드라마에는 사이다 히어로 계보가 있습니다. 열혈 사제의 김남길, 천원짜리 변호사의 남궁민, 모범 택시의 이재훈, 그리고 바로 이분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사이다 히어로죠. SBS 드라마 재벌 형사의 히어로 안보현, 헤로인 박지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보현입니다. 그렇죠.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 분위기 너무 콘서트장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 팬클럽 미팅. 예. 아까 미팅. 저희 그 시작할 때 환호랑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죠? 저. 예. 저한테 이렇게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좀 서운하네요, 그죠? 그렇죠. 자, 오늘 두 분 한 분 한 분씩 인사. 보현 씨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내일 방송되는 재벌 형사에서 진우 씨 역을 맡은 배우 안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내일부터 매주 금토 10시 SBS에서 방영하는 재벌 형사에서 이강현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현입니다. SBS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분들은 컬트쇼를 꼭 거칩니다. 아, 진짜요? 홍보를 이제 저희가 꿈이라, 완전 제대 대놓고 그냥 해드리니까 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컬트쇼에 나오셨으니까 무조건 잘 될 거죠. 그죠? 네. 기운이 엄청 좋죠. 네. Is this your first time on the show today? Yeah. 아, 오! 당황하지 않고 바로 영어로 대답해 주네요. 저는 라디오 자체가 처음이에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예, 통틀어서. 첫 라디오가 컬투쇼야? 네. 우와.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좋다. 이런 문자가 지금 되게 많이 보는 라디오를 네네. 보시는 분들이 두 분은 무슨 커플티 입고 오셨나요? 네, 오해하는 분들 있어요. 왜... 아, 이거 저희 드라마 시그니처 제 캐릭터로 이수의 로고인데 제가 제작을 한번 해봤어요. 아, 직접 배우가 네.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작...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받고 싶다, 그죠? 받고 싶다, 보이시죠? 형이랑 저랑 그래요? 입고 싶은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난 X라지. 저는 라지. 알겠습니다. 아, 형은 XX라지 아니었어요? 야, 너 왜 그래? 아, 미안. 머리만 XX라지. 자, 두 분이 붙였는데요. 네. 금토 드라마 네네. 재벌 형사. 자, 홍보하시죠. 마음껏 홍보하세요, 두 분. 홍보 타임. 시간 드릴게요. 여태껏 많이 보셨던 그 SBS 재벌 그 장르가 있잖아요. 사이다 명성이 있는데 예, 저희 예. 드라마는 또 색다른 사이다적인 청량감 넘치는 그런 드라마이고요. 또 한 번 더. 네, 마이네임을 집필하신 김바다 작가님. 아, 마이네임. 오, 네. 작가님이. 그리고 이제 SBS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악기의 김재용 감독님. 우와. 그리고 안보현 선배님. 갑자기 선배님이 네, 너무 그리고 박지현 씨. 예, 네, 그리고 박지현 씨. 이렇게 뭉쳤습니다. 이렇게 뭉쳐서 굉장히 재밌을 걸 전 자신 사이다죠. 통쾌한 거죠, 진짜. 네, 그럼요. 고구마는 없어요? 고구마는 보기 힘드실 겁니다. 와. 네. 아마 빠른 전개로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액션 계속되면서. 액션뿐만이 아니라 저게 말이 돼 하면서 콧방귀를 뀌시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제목이 재벌 형사예요. 네. 그러면 재벌도 나오고 형사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형사가 재벌인 게 아니고 재벌이 형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죠. 아, 스포하면 안 돼요. 아, 스포 아닙니다. 아직 우리 어느 정도는 다 하이라이트를 보신 분들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나 못 보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많은 분들은 당연히 재벌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재벌 집 막내 아들의 딸을 했었고. 야, 너무 있어 보이더라 그때. 아,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재벌 형사라는 드라마를 촬영한다고 하니까, 그럼 형사는 누구야?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재벌이다. 아,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제가 형사고요. 제가 재벌입니다. 뭐 어색하긴 하지. 재벌 보이. 재벌이 됐습니다. 재벌의 이미지가 있었죠. 네. 이태원 클래스에서도 약간 재벌의 아들. 그렇죠. 그때도 재벌이긴 했었는데 좀 색깔이 많이 다른 그런 재벌이고 제가 재벌인데 또 형사가 됩니다. 그래서 재벌 형사가 돼. 플러스 X 그다음에 형사. 재벌 형사. 아, 그래서 네. X가 들어가는 거 중간에. 나도 그 X가 왜 중간에 있는지 곱하기. 궁금했어요. 곱하기 전에 멀티플이라는. Multiply.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벌이세요? 나 궁금해서. 실제로 재벌. 저요? 네. 아, 저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오해 받을까 봐. 왜냐면 이미지가 워낙 재벌, 재벌. 같은 느낌 나서. 아, 여기 네. 흙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흙수저까지. 모래 정도 가까운데. 흙까지는 모래 정도인데. 친구들은 이제 오래 만났던 친구들은 되게 어색하다고 하죠. 네가 왜 재벌을 하냐 그러고. 배역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전작이 있으니까 재벌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재벌이 왜 형사가 되는 겁니까?
왜 형사가 되죠, 제가? 재벌이 무슨 누구를 일망타진하나 갑자기? 재벌이? 제가 네, 재벌이 경찰이 잡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난항을 겪고 있던 수사의 어떤 범죄자를 잡아? 범죄자를 플렉스하면 잡습니다. 네. 전 재벌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뭐 헬기도 있고 요트도 와. 있고 바이크도 있고 슈퍼카도 있고 아 부럽다. 수갑도 저는 금이거든요. 맞아요. 특수 제작해가지고 네. 본인이 제작을 했어요? 제가 제작을 해서 뭐 다이아도 박혀있고 그런 더 저보다 위에 있는 재벌들을 플렉스하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대박. 공조를 하는 거죠. 아. 외국 래퍼 같아요. 외국 래퍼들이 그런 많이 하죠. 다이아 많이 박히는 거 좋아하고 뭐 여기 이거 보석도 박혔잖아요. 이에다가 이에도 박히고 네. 그런 건 안 박아요? 그런 건 안 박아요. 저는 머리에 보석을 박은 것처럼 저 보시면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와 정말 반짝반짝거리게 지금이랑 다른 이미지로 스프레이를 반통을 써가면서 저렇게 재벌 느낌 약간. 느낌이 지금 통장에 한 3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3조는 기본. 그냥 뭐 억 단위는 아무 때나 막 꺼내는 은행도 아무 시간에 가도 다 열어주고 배우가 저런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경험담 정말 좋은 장점인 것 부럽다. 같습니다. 잠보현 씨가 헤어스타일을 탕후루 헤어스타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왜요? 그만큼 반짝반짝 빛나게 그냥 이렇게 그렇죠. 설탕을 처발랐을 정도로 나는 이게 혀를 이렇게 빨면 이렇게 달달한 맛이 나는 줄 알고 머리카락 그건 줄 알았지. 그 정도로 어린 여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저게 탕후루만큼 딱딱해요 머리. 저도 그래 원래 스타일링 할 때는 네, 머리가 내려오면 안 돼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앞머리가 두 가닥이에요. 두 가닥 빼고는 다 넘기는 거기 때문에 액션도 해야 되고 해서 저 스프레이 반통 이상을 씁니다. 와. 심지어 그 두 가닥도 움직이지 않죠? 눈썹에 붙였어요. 네. 어? 아 진짜? 두 가닥이 아, 그러네. 웃기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눈썹에 붙여서 이 드라마를 저기 붙인 거야 지금 눈썹에 네. 눈썹과 헤어스타일을 머리를 잃었죠 제가. 그럼 스타일리스트 분이 계속 칙 중간중간에 쉴 때 그 뿌리는 거예요 계속? 항상요. 눈 안 들어가요 스프레이가? 눈에도 들어가고 뭐 같이 먹으면서 먹었어요? 마시면서 먹으면서 하는 거죠. 와 대박이다. 근데 이런 거 그냥 촬영 끝나고 나서 감을 때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감을 때 잘못 감잖아요. 머리카락이 몇 개 떨어져요 또. 맞아, 그죠? 맞아.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뭐 네. 린스로 먼저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서 물어봤더니 여성분들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세팅했을 때 린스로 먼저 감고 샴푸 두 번 하고 그다음에 또 트리트먼트를 해서 좀 찰랑찰랑 예전에 머리 다 빠져요. 그렇죠. 예전에 미스 코리아들 머리가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 스프레이 많이 뿌려서 촥 뿌려갖고 진짜 깜짝 힘들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박지현 씨는 그럼 형사 역할인데 뭐 네. 어떤 캐릭터입니까? 저는 굉장히 정의롭고, 정의롭고 똑똑하고 이제 최연소 경감으로 굉장히 이제 강력 1팀을 이끄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형사를 맡았습니다. 야, 재벌에서 이제 형사로 가는구나. 카리스마 형사. 액션도 많을 거 아닙니까? 액션도 처음 도전을 했습니다. 스턴트 안 쓰시고 직접 하신 거예요? 스턴트 분도 당연히 계셨죠. 같이,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렇죠. 와, 그러면 좀 몸 쓰는 걸 원래 좀 잘 하셨어요?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운동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운동만 좋아하는.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일단 발레를 좋아하고요. 그러면 몸을 잘 쓰시겠네. 발레를 되게 잘하게 생기셨어요. 아니에요. 야, 렉스완처럼. 안 아파요 다리? 스트레칭하고 계신 모습 보세요. TV 이렇게 봐 집에서? 워낙에 키가 크셔갖고 막. 키가 몇이에요? 궁금해요. 66.7 해서 67이라고. 무드 신으면, 힐 신으면. 그럼 이제 70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부럽다. 그럼 이게 발차기는 뭐 그냥 뭐 저기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유연하기는 굉장히 유연한데 힘이 좀 많이 부족. 스트렝스 쪽으로 좀 약하다. 네네네. 그래서 좀 더 힘 있게 이제 액션을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번 작품 끝나고 액션 여배우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원하시면 저랑 같이 크로스핏 같이 하면 되네. 여기 딱 운동 전문가니까. 여기. 제가 그 유산소랑 그 무게 드는 걸 안 좋아해요. 아 벽을 쳤어. 선을 그어. 벽을 막 쳐버렸어. 선을 이렇게 딱 그어. 친해지자고요. 왜 그래요? 친해지면 또 크로스핏 좋아할 걸요. 이게 언제 촬영을 다 끝났죠 촬영은? 네, 저희가 12월 31일에 딱.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촬영하는 동안 7kg를 찌우셨대요 우리 박지현 씨가. 촬영 하면서 쪘던 거야 아니면 캐릭터 준비하면서? 캐릭터를 위해서 제가
너무 왜소해 보이고 또 피부도 좀 하얗고 이래서 형사 캐릭터랑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감독님과 작가님이 조금 더 이제 다부진 어떤 체형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살을 찌웠는데 제가 오늘 뭐 그냥 먹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예 열심히 먹었죠. 열심히 먹었죠. 진짜 마음껏 먹었는데 네네. 얼굴에 살이 잘 안 붙어요. 티가 안 나요. 아, 저랑 그래. 비슷해요. 저도 살 빼고 싶을 때 몸을 빼려고 살 빼려고 하면 얼굴부터 빠지니까 살이 맞아요, 맞아요. 그만 빼요. 근데 몸무게는 그대로고. 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살을 찌우고 있는데. 그렇죠. 아, 좋겠네요. 근데 안 좋아요. 그게 네. 좋은 건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배우로서는 그렇게 착 해야 되는데 붙일 때는 붙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옷을 입다 보니까 더 또 티가 안 나고. 아, 그렇구나. 그럼 촬영 끝나고 나서 뭐 다시 뭐 다이어트 하거나 그런 거 해요? 지금? 해야 하는데. 네. 근데 전혀 뭐 살쪄 보이지. 진짜 전혀 몰라. 이거는 본인이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야. 딱 보면은 35kg밖에 안 돼. 진짜로. 저도 달라.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촬영 초반 때 찍었던 스틸 사진들이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 네.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것도. 보현 씨는 근데 액션을 네. 정말 잘합니다. 예전에 운동을 또 하셨죠, 좀. 네, 어릴 때 같이 운동을 최고에서 마지막 고등학교를 최고에서 복싱을 전공을 했어요. 박싱. 액션 제대로겠네. 나가는 게 다르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뭐 편안하게. 나름 그 무술 감독님이랑 네 번째 작품이라 편안하게 좀 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복싱을 했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진짜요? 펀치 치는 거 좀 잠깐 여기 옆에 나가셔갖고 여기서요 지금? 아 보이는 라디오니까. 네, 브라이언 상대로 해갖고. 와우. 와우. 앞에서 이렇게 펀치 하는 것만 아 그래서 브라이언이 해줄 거예요. 브라이언이 예예 예, 브라이언이. 아 생방 안 해 이거. 예예. 왼손잡이니까. 그럼 반대로 서주세요. 보현 씨 그럼 반대로 두 분이 반대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왼손 나갑니다. 갑니다. 아 치고 들어가는 게. 뻗는 것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뻗는 것만. 와. 주먹 나가는 게 정말 다르네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예, 브라이언이 진짜 겁을 먹은 눈치입니다, 그죠? 아 갑자기 날라오니까. 주먹이 날라오니까, 그지? 와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예, 예, 예. 괜찮습니다. 여신 얼굴. 플라이트 스카이 팬이었다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저 시어블러브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또 조금 듣겠습니다. 시어블러브. 아 진짜로? 갑자기? 저 프라이트 투더 스카이 팬인데 그 멤버였던 사람하고 노래 같이 불러본 적 있어요? 모든 바다시 네가 떠난 바다가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다 마를 때까지 야! 시어블러브 아시는 분들 많이 없을걸요 아마? 왜요? 그 노래 유명하죠. 그 노래도 왜냐면 요즘 친구들은 아마 22년 전에 나온 노래죠. 그러니까요. 22년이면 되게 제가 중학교 때 나왔던 노래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모르고 몇 년이요? 2002년도에 나온 노래니까 22년도에 밖에 계신 안보현 씨 매니저가 안보현 씨가 그 차 안에서 예, 플라이트 더 스카이 노래를 매번 부르신대요. 아 진짜로요? 차에서? 예, 매니저가 제보라고 틀기도 하고 부르기, 자주 들어요. 따라 부르기도 하고 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우리. 자 네. 벌써 1부가 끝났습니다. 자 2부로 넘어가서 계속 드라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 걸 투쇼 자, 디스타즈 컬투쇼 SBS 새 금토 드라마 재벌 형사 안보현 박지현 씨와 함께 2부의 문이 열렸고요. That's right. 잠깐 광고 나갈 동안에 안보현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플라이트 투 스카이 찐 팬이었더라고요. 노래방에서 부르는데 환희 씨 버전, 우리 브라이언 버전을 혼자 다 불렀대요. 두 파트를 다 이렇게 흉내내면서. 네네. 좀 들어보면 안 돼요? 성대모사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아, 그거는. 태균이 형은 막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네.
브라이언 형님 목소리는 사실 좀 얇잖아요. 네. 그죠. 이젠 그때가 아니라고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니 형은 한 번만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 번만 내 마음을 들어줘. 그죠. 맞아요. 끝에는 발음을 환희가 들어줘를 들어줘. 약간 뭔가 돌아가면서 발음을 해요. 환희는. 저는 예. 형이 팬이라서 형이 그만 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너무 감사해. 나 진짜 내일 드라마 꾸준히 봐야 되겠다. 그럼 재밌어. 아, 땀이 확 나네요. 예. 그러니까 태균이 형이 갑자기 시키면 또 땀 나요. 아, 예. 드라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네, 필요가 없는데 이게. 예, 예. 박지현 씨는 또 SM 사랑이 또 유독. 진짜요? SM 누구를 좋아하셨길래? 말 잘해라. 또 말하면 시키실 거. 아니 아니 말 잘해야 돼. 네. 저는요. Bright to the Sky. 우리는 너무 오래됐고 이제. 근데 동방신기. 아 동방신기. 어떤 노래? 다 좋아했죠. 팬클럽이었습니까 혹시? 네 공식 카시오페아. 어떤 멤버 중에 누구? 멤버 중에. 그래도 원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좋아했어요. 정말로 한 명도 빠짐없어. 잘 빠져나간다. 잘 빠져나가. 그럼 허그 좀 불러줘요. 허그. 허그 기억나요? 하루만 그렇죠. 처음에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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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따라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Come on. Oh baby.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팬이니까 그 응원하는 그 멘트. 그 멘트 좀 아 있었어요? 그 뭐 네가 노래 불러주고 노래 사이 그 노래 사이 하는 거를 좀 우리 팬이 해주는 거야. 아 뭔가 가사 좀 띄워주세요. 멤버. 예, 가사 좀 띄워주세요. 어디 갔어 가사가? 가사 하루만 네 방에 빈대가 되고 싶어. Oh baby. 김재중. 이름 이렇게 아 노래 부르는 사람 파트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구나. 아, 모든 가수 그 사랑해요 사랑해요 김재중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다 있었죠 옛날에는. 브라이트 스카이도 브라이트 스카이로 이렇게 데이 바이 데이 보면 오늘 하루 왓 우유 빛깔 추민규 뭐 이런 거 많았었고 장학금이 추민규니까 추민규 네. 우유 빛깔이었구나. 옛날에 우유 빛깔인데 나이 들다 보니까 피부가 좀 어두워지네. 야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좀 딸기우유로 바뀌었죠. 예. 네. 저는 피부 톤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이런 피부 되고 싶은데. 저도요 저도요. 그렇게 또 하얘신 분은 또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아요? 너무 하얘서? 저는 좋아요. 아 예. 예 축하드립니다. 해바리였어. 네,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Come on. 네. 자 이혜연 씨. 네. 지현님 히로스 에리오코 닮았어요. 너무 이쁘세요. 히로스의 리오코. 이게 일본 배우죠? 네. 배우 이름이 리오코예요? 예, 잘 모르는 배우인데. 네. 아, 그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네. 훨씬 예쁘다 근데 박지현 씨가. 느낌. 안 돼요. 그럼 저 욕 먹어요. 왜요? 또 료코님의 팬들 또 욕할 수 있잖아요. 네. 왜 욕을 해? 이쁘다고 얘기해. 저는 내 마음인데. 뭐. 지현 씨는 지현 씨답게 멋있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또 로코님도 그렇게 그래 그래 너 안전하게 잘 살아라. 아니에요 저도 뭐 제 너튜브에 이렇게 욕하고 다니는데 저 욕쟁이 미국 아저씨가 됐잖아요. 욕쟁. 아 백승우 씨 문자를 우리 안보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와 이거 뭐죠? 보현아 나 다대포에서 초딩 때 같이 축구했던 승우야 기억하냐? 다음에 다대포면 얼굴 한번 보자. 드라마 잘 볼게. 태영이 해 그때부터 잘 보고 있었어. 와 알아요? 기억하십니까? 다대포 친구. 네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아, 네 친구네요 친구. 오랜만이죠 이 친구 지금. 초딩 때 친구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섯 개를 다녔어요. 왜 이렇게 온기 다녔어요? 그 친구들은 다 중학교에서 만나니까 저를 아는데 사실 저는 한 5천 명, 3천 명을 기억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지, 되게 그렇지. 어렵긴 한데 백승우란 친구 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버지가 이사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생겼다 저기로 가 이러면서 재벌 맞네. 계속 아니요. 농담이고요. 재개발하는 도시 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생겼다 이사 가라 그러면 또 이사 가고 뭐 또 이사 가고 IMF 때 이사를 많이 다녔어. IMF 때 오히려 반대로 힘들 때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어. 그게 힘들 텐데 그게 스트레스 텐데. 맞아. 애한테도 스트레스죠 어린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계속 사귀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맞아. 좋더라고요 또.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같이 만나는데 그들은 저를 다 알아요. 저는 그 학교 다니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선물 하나. 네. 자 뽑아주세요. 제가요? 예예. 백승우 친구한테 자 안보현 씨가 주는 선물은 이제 자 마이크에다 대고 발표해 주세요.
백상인데요? 백화점 상품권. 야, 야 금손이네. 드라마 잘 되겠다. 금손이야. 어, 좋은 거 좋네. 백화점 상품권 갑니다. 와. 자, 우리 조민정 님이 저희 부산 다대포의 자랑이 안보현 배우님입니다. 중현 초등학교 선배님 정말 다대포의 자랑이에요. 이래 왔습니다. 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중현 초등학교 거. 제가 초등학교 다섯 개 다녔잖아요. 중현한 네. 거죠. 졸업한 학교는 중현 초등학교. 중현 초등학교.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아 원래 부산 분이세요 원래? 네. 오. 근데 사투리가 전혀 없죠. 그냥 아예 느낌. 아예 없어요. 또 좀 약주 조금 들어가고 또 친구들 만나고 하면 확 나와요 또. 그럼 또 뭐 자연스럽게 사투리 좀 들려줘. 또 하려면 하지요 또 뭐. 아 멋있어. 와 부산 사나이네 그제. 부산 사나이. 그거 네. 있잖아요 사투리면 아, 티나는 거 블루베리 스무디하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면 원단으로. 이게 표준으로 하면.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네.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울말로. 아니, 해버렸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말로? 어. 근데 제가 서울 출신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어디 출신이에요? 강원도 출신인데. 아... 어디들해요? 강원도들해요? 그냥 서울말로 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네. 내려간다고. 근데 부산은 계속 올라갑니다. 맞아. 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계속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근데 계속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은 내려와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요. 아, 맞아요.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신기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되죠? 잠깐만 이거 영어로 갑자기 변역이 안 되네 머릿속에서. 갑자기 시키면 어떡해요? 내가 썩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아, 자 네. 브라이언 씨가 아마 네. 이 질문을 가장 하고 싶을 건데 진짜 궁금한 질문이죠. 두 분은 깔끔하신 편인지 아니면 두 분 집안 청소는 어떤 제발, 편인지. 아니 이미지는요 두 분 다 깔끔할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해 보이고 정리 잘할 것 같아요. 깔끔해야 하죠 이미지로 볼 때는. 네. 저는 자취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네네. 21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나름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 브라이언 네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 정말. 네. 아 우리 청소강 한번 출연해 주세요. 집에 아 정말 그러겠습니다. 정리해 주고. 안 그래도 이사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아 이사 올해 이사 갈 생각. 네, 올해 이사 갈 생각 있는데 한번 정말 한번 나가보고. 또. 나 이삿짐 센터 하나 오픈할까? 나쁘지 않아요? 사업은 안 돼. 방송하다가 비즈니스 생각을 왜 하는 거야? 아니 놀러 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상하시니까. 아, 네네네. 지현 씨는 어떨까요? 저는 짐 많을 것 같아요. 네. 저 좀 약간 맥시멀리스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미니멀리 못 버리는 스타일이죠. 아니요 버릴 땐 잘 버리는데 많이 사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쟁여놓는 스타일. 아. 버릴 땐 두 개 버리고 살 땐 다섯 개 사고 그런 스타일이죠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살 때 이제 제가 이걸 망창 사는 거 많이 쓸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좀 두둑히 챙겨놔야 마음이 조금 편안한. 다 쓰긴 써요? 그럼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사놓고 안 쓰면 과감히 다 버리죠. 아 진짜? 이거 하던가. 와. 혹시 그럼 일주일에 청소기는 몇 번 돌리세요? 제가 안 돌려요. 아 그래도 집은 정리가 돼 있죠? 네. 먼지 없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정돈이 저만의 방식대로 돼 있어서 네. 되게 약간 신기해요. 예를 들어 언니가 뭐 가위 어디 있어? 이러면은 컴퓨터 책상 왼쪽 두 번째 서랍 안에 필통 안에 이런 식으로 아, 정확히 아는구나. 정확히 다 그 위치를 알아요. 그게 좋아. 네. 그래서 야, 너가 이걸 아는 게 신기하다. 라는 얘기를. 그럼 이제 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우리 동방신기 구찌는 버렸어요? 아, 다 갖고 있겠지. 빠지면. 아니 가수피한데 어떻게 그걸 버려? 어쩔 수 없죠. 갖고 있겠지. 저 다 있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 그 제가 사인 받았던 네. 앨범도 있고 심지어 되게 특이한 게 제 친구가 동방신기 멤버 중 한 분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친구가? 네. 누구? 최강창민. 아 창민이 와이프가 또 친구세요? 네. 우와. 그래서 팬클럽이었어요? 그러면 그 와이프도? 아니요. 아니잖아. 일반인 친구인데. 근데 신기하다. 했는데 죽이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오빠들 같이 결혼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사인 받았던 걸 이렇게 보여준 적 없고 사진으로. 와. 그 강원도 집에 아직 다 있어요. 야 신기하다. 진짜 찐팬이었네 보니까는. 형도 그럼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제일 좋았던 가수나 연예인 중에 뭐 사인.
소장. 저는 19년 동안 지금 우리 컬투쇼에 나왔던 가수들의 사인 CD는 다 갖고 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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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동안이면 예. 어마어마.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그 집 한쪽을 쫙 다 벽으로 그거를 다 갖고 있죠. 저는 다 갖고 있어요. BTS 거부터 해서 뭐 예전에 나왔던 분들 뭐 다 있습니다, 다. 와. 뭐 예전에 SES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것도 아니, 다 있고. 어, 다 있어요, 저는. 제일 오래된 CD가 누구 건데요? 제일 오래 사인 받은 거.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두 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아니 안보현 씨가 아까 살짝 얘기한 전국체전 금메달까지 획득한 엘리트 복싱 선수 출신입니다. 아 진짜로? 아 전국체전은 아니고요. 전국회장기라고 아, 그래? 이제 복싱 회장기 되게 높은 네, 대회긴 합니다. 예예 예, 회장기. 그때 그 고등학교 동기가 유도 그 쌍둥이. 그렇죠. 네. 예, 또 우리 또 연관성이 있네 또. 조준호, 네, 조준현이 네.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까? 초등학교, 아. 고등학교로 같이 졸업했어요. 아. 그 친구는 친구야, 두 분들. 네네. 아, 그 친구는 그래. 이제 유도로 전향을 했고 네. 원래 유도 집안이라 저는 이제 복싱부로 가면서 중학교 때 멀어졌다가 고등학교 최고에서 다시 만난 거죠. 다 특기 이제 특목고니까. 그 이후에 지금 데뷔하시고 나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데뷔하고 나서는 만난 적은 있어요. 어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근데 표정 왜 안 좋아 보이지? 아니요 만나서 이제 술도 많이 먹고. 아 진짜? 있었어요. 오~ 친한 친구네요. 우리 또 조조 형제는 우리 브라이언이 한번 싹 다 뒤집어 놨잖아요. 청소광 몇 번 나왔거든요. 네네. 예, 이제는 패밀리인데 진짜 전 지금 이 얘기 듣고 본인도 깨끗하다고 들었는데 네. 조조 형제는 원래 그때부터도 조금 사실 그 친구들 네. 같은 숙소를 이용하긴 했었는데 네. 그 친구의 방을 안 들어가봐서 잘 아, 알지 못하겠지만 뭐 세탁기 쟁탈전이 있었던 얘기인데 아, 그거는 네, 뭐 유도부뿐만이 아니라 네. 뭐 레슬링부, 유도부, 태권도부 네. 뭐 많은 부 16개 이상의 부가 있기 때문에 아. 오후 운동이 끝나면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네, 서로 일어나 빨리 해야 빨리 잘 수 있으니까 세탁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네, 오전에도 입어야 되니까 새벽 운동에도 입어야 되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은 게 그 둘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쟁탈전을 일부러 뒤에서 제일 뒤에서 아니야 그 친구들 유도가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리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항상 도복을 빨더라고요 빨았었대요 자기 집만 안, 청소 안 하는구나 자 5028님 지현 배우님 네. 한국 외대 후배입니다 같은 과는 아니지만 내적 친밀감이 엄청 들어요 연기도 잘하시고 예쁘시고 한국 외대의 자랑이에요 감사합니다 외대 무슨 과 출신이세요? 저는 스페인어과 네. 와. 스페인어? 네 신기하다 스페인어로 좀 스페인어 못해요 홍보를 좀 그쪽 그렇죠. 어를 쓰시는 분들한테 이번 드라마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못해요 네? 스페인어과 출신이라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예. 제가 타 방송에서 정학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학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졸업을 안 하신 거예요? 못했어요 네 아직 못했어요 아직 네. 알아듣기도 못하고요 누가 말하면 듣진 않아 스페인어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투코라서는 알잖아요 Like amigo, we're ready to do. Hasta ya no respirar, yo te voy a mandar. Porque tengo algo en la cara, tengo paso, tengo paso. Papá, no me digas que era un papá, no te lo di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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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박지현 씨의 버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떤 걸요? 스페너 하는 거, 이렇게 아는 거 그래도 그나마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Por qué tengo algo en la cara? Tengo paso y tengo pa que no puedes verte mirarme. 근데 멋있다. 한국인인데 스페너 하니까 약간 스페니시 느낌도 나요. 어딨어? 뭔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뜻. ¿Por qué? 왜? 왜? Tengo paso y 내가 너무 예뻐. Tengo pa que no puedes verte mirarme. 너무 예뻐서 눈 뜰 수가 없나? 이걸 대사예요 대사 아, 대사야 대사 너무 어울려요 근데 스페너 뭐 작품 출연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한국 대본을 제가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서 아 그런 신이 있었구나 그래도 하필이면 그런 대사가 있네요 그죠? 네. 근데 대사를 치면서 저를 너무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하니까 나도 느낀 게 한국어 아니었는데 진짜 예쁘다 말하는 동안에 근데 그 내용이었어 맞아 그 내용이었어 자 2022님 안녕하세요 안보현 삼촌 저는 충주에 사는 지혜 숙모 조카 김민아입니다 삼촌 사인을 받고 싶은데 지혜 숙모가 아직까지 안 받아주고 있어요 언젠간 받을 수 있겠죠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재벌 형사 대박나세요
알아요? 지혜 숙모 조카 김민아. 네, 제 친척이죠. 사촌 동생이 이제 지혜라는 친구가 있는데 숙모가 됐네요. 그 친구가 숙모가 돼서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니까 사인을 꼭 해드리고 우리 민아한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려가면 또 셀카도 찍어줘야 되고. 그럼요. 그렇지. 꼭 가족 모임에. 네. 방청객 문자 우리 보현 씨가 네. 얘기하시죠. 네, 7876님께서 방청 중이에요. 중2 아들이 복싱 나간다고 오늘 같이 못 나왔어요. 3월에 대회 나가는 아들에게 안보현 씨가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중2면 지금 소년체전인가요? 지금 뭐 어떤 대회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럼 여기 계신 거죠?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7876님 무슨 대회에 나갔나요? 도대회 이런 도대회 같은 걸 나가고 응원합니다. 중2 때부터 하는 저도 한민성 민성 씨 저도 중2 때 시작을 했는데 진짜 남자가 복싱을 배우면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가족분들이랑 여자분들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키도 커지나요? 키도 제가 커진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복싱하면 줄넘기 엄청하잖아요, 이거. 그죠. 저는 줄넘기는 뭐 밥만 주면 하루 종일하고 2단 뛰기 100개를 못하면 시합을 못 나갑니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키가 안 클 수가 없겠네. 와, 엄마 아빠 나 복싱 시키지 왜 안 시켰어. 괜히 체조해가지고 체조는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체조했어 맞아. 네, 그러니까 키 작죠 제가. 그래서 몸이 되게 좋으시구나. 어머. 아니 어릴 때부터 몸이 되게 진짜. 좋으셔가지고. 우리 조카. 네, 민성한테 선물. 민성이 선물. 아들이네 아들 그죠? 자, 민성이한테 먼저 선물 하나 주고요. 그리고 두 개를 뽑아주세요. 이거는 좀 그런데. 뭔데요? 복싱을 하는 친구한테 왁싱이 나왔어요. 네. 라임은 맞네요. 복싱 왁싱. 복싱 왁싱. 예. 하나 더. 이거는 조카한테 주는 거 하나 뽑아야 돼. 좋네요. 미나. 내복이요. 미나한테 내복. 예. 복싱 왁싱 미나 내복. 내가 왁싱 상품. 왁싱하고 내복 입으면 편하겠다. 예예예. 예. 다른 분한테 가는 거라. 따로. 2919님 지현 언니 예. 보현 오빠한테 받은 생일 선물 얘기 궁금해요. 생일 때 선물을 해줬구나. 받았어요? 네, 진짜로 옷을 선물 받았는데. 요! 사실 제가 되게 현장에서 어떤 스태프분이 그 옷을 입고 계신 걸 보고 너무 예뻐서 예쁘다고 한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네. 어머머. 진짜 너무 소름 돋게 어머 감동 주잖아요. 어머머머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제 생일 때 딱 선물했어. 선물했는데 심지어 또 한 번 산 것도 아니고 한 번 이제 택배로 배송을 시켰는데 택배가 분실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샀대요. 두 번 낸 거야 그래서? 두 번을 샀어. 한 번은 아예 없어진 거고. 네, 저도 없어진지 모르고 사고 난 거구나. 미리 주문을 해놨는데 그게 안 와서 왜 안 오지 했는데 분실이 됐다고. 그래서 어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생일은 다가오고. 그리고 제 생일날 제일 처음 축하해줬어요. 11시 59분에 11시 59분에 전화가 와서 딱 생일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12시에는 혹시 누가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엄청 친하네. 또 오지랖 근데 그 뒤로 아무도 안 왔어요. 오빠가 유일했어요. 예. 형 궁금한 게 있으면 반대로 해준 선물이 있나요? 제가요? 네네네. 그럼요. 제가 친구가 진짜 실제로 재벌 역할을 많이 해서 약간 재벌은 아닌데 선물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자기 걸 내주고 그래요. 움직이는 TV 있잖아요. 움직이는 TV. 네, 스탠바이 뭐라고 그래. 예, 알아요. 그 집에 단체로 저희 감독님이랑 놀러 갔는데 너무 좋은 게 있길래 좋다고 얘기했더니 그걸 줬어요 그냥. 그걸 기프티콘으로 보내주더라고. 형 그 기프티콘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네, 그걸 보내주길래 야 나는 얘 생일에 큰일 났다 부담감을 좀 네, 가지고 있다가 생일 선물이었어요. 네, 생일 선물이었는데 야 이게 생일 한 번씩 오가면 뭐 집도 왔다 갔다 하겠어요. 나 두 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예, 빨리 광고 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광고요. Here we go. 자 동방신기의 허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카시오페아 출신 우리 지현 씨를 위해서 방송놈들이 이 선곡을 한 모양이에요. 네네네. 예. 근데 벌써 기사가 났대요. 네. 컬트쇼 박지현 동방신기 굿즈 아직 있는 팬.
내 친구 최강창민과 결혼. 이게 기사가 떴어요 벌써? 벌써. 아하. 생방송이라서. 아 이제 소문이 다 나버렸네요. 아 진짜 이렇게 났네. 기사가 나버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재벌 형사 내일 밤 10시에 첫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혹시 10%가 넘으면 그때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안 돼요? 아 저 정말 꼭 나오고 싶습니다. 예 진짜 꼭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네, 네, 티셔츠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예 예. 와. 저희가 후드도 입고 반팔 티셔츠도 입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희도 좀 챙겨주세요. 네네. 예. 네. 어 입고 싶어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어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하게 돼서 좀 영광이기도 하고요. 또 지현 씨랑 또 제가 좋아하는 브라이언 형님이랑 또 형님이랑 너무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밤 10시에 정말 열심히 찍은 재벌 형사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응원과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씨도 해요. 네 라디오에 처음 출연하는데 컬투쇼라는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여기 와주신 분들도 추운데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SBS 금토드라마 재벌 형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첫 방송이 10%가 넘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내일 바로 나옵니다. 아니구나 내일 모레 나와야겠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나와야지. 네. 월요일 주말엔 녹음이니까. 아 그쵸 그쵸. 예예예. 예, 예. 다음 주 월요일 만나겠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